책장. Oh, this love has never really been better. It's never really been better. It's so on demand. Oh. 안녕하세요, 신토끼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조금씩 저의 꿀템들이나 숨겨져 있는 히든템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잠옷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워낙 편집하고 촬영하고 거의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홈웨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알게 된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잠옷인데요. 얘는 물론 잠옷으로도 쓸 수 있지만 홈웨어로 누가 집에 왔을 때도 입고 있어도 충분히 예쁜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얘는 제가 일본에서 맨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젤라토 피케, 젤라토 피크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젤라토 피케라는 잠옷 브랜드입니다. 켄터키의 꿀템 첫 번째 시간 잠옷 뿅! 오사카에 온 켄터키입니다. 제가 일본에 오면 꼭 구매하는 젤라토 피케 잠옷 가게 같이 가시죠. 이곳은 시즌성으로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는데요. 역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베이비 핑크, 블루 등 사랑스러운 컬러감과 예쁜 무늬들이 저절로 행복하게 해줍니다. 저는 벌써 입이 귀에 걸렸네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레드 아이템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기 용품들도 있고요. 남성용 제품들도 있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플로럴 향 계열, 그리고 파우더리한 향이 나는 각종 디퓨저와 로션, 비누 등도 있어요. 실내화, 담요, 모자도 있습니다. 이거 세안 헤어봤는데 이것도 샀어요. 새로 나온 딸기 세트 너무 예쁘죠? 이게 긴팔. 엄청 더워요. 오잉오잉. 이거를 이렇게 세트. 자, 본격적으로 제가 뭘 샀나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이번에도 이번 여행 때도 많이 샀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요 착장. 착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요 옷, 아, 저 너무 좋아하는 거 티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너무 부들부들해요, 여러분. 이 감촉을 어떻게 전달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 잠이 굉장히 쏙 오는 그런 부들부들함. 지금 여러분들 수면 잠옷 많이 입으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부드러운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땀이 나서 덥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통풍도 잘 돼요. 자, 이제 원피스파를 위해서 원피스형 잠옷을 보여드릴게요. 치마파, 바지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조금 바지파인데 원피스도 여기서 굉장히 예쁜 모양이 많아서 한 3개 정도 제가 사서 입고 있는데, 치마가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레깅스 같은 애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레이어드도 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리시한 잠옷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른 종류, 이런 종류, 약간 베이비 핑크 컬러인 잠옷, 반팔형 잠옷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끝에가 이렇게 이쁘게 마감 처리가 돼 있어서 진짜 이쁘고요. 띠용 띠용 늘어나요. 그래서 진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형 잠옷이 되겠습니다. 이 옷도 제가 아까 전에 매장에서 샀던 그 옷인데요. 이제 바지파들을 위한 착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젤라토 피케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쫀득쫀득한 오잉? 굉장히 이렇게 노잉? 이렇게 튕겨나가는 그럴 정도의 굉장히 쫀득쫀득한 그런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은근히 얇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따뜻하고요. 활동성이 일단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이렇게 화이트, 이렇게 약간 톤 다운된 핑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렇게 두 가지도 세트로 가지고 있는데, 사시사철 다른 뭐 후드티랑 같이 입을 수도 있고, 바지도 이렇게 세트로 있어서 진짜 실용도가 높고 사계절 아이템. 이런 화이트나 핑크 베이지 컬러, 이런 컬러들은 살짝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반팔들, 얘는 긴팔. 자, 이거는 후드티. 나는 사실 몸에 열이 좀 있어서 가끔 춥고 대부분 덥다 하는 분들은 사실 계속 긴팔 입고 있으면 좀 덥잖아요. 고를 때 이렇게 후드. 이 후드가 또 정말 만능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절기 요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후드, 반팔티에 후드 이렇게 입고 여자들은 아랫부분, 엉덩이부터 아랫부분이 따뜻해야 건강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반바지! 반바지인데 이거 굉장히 따뜻한, 아까 같은 소재죠. 고려내로 만들어진 반바지를 같이 입어줍니다. 그리고 수면 양말을 신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드랑 이 반바지 이걸 같이 입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초겨울까지는 엄청 따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잠옷 특집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여자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은 제가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넣어 입고 하는데 꼭 친구들이 야 이거 잠옷 어디 거야? 엄청 부들부들하다 엄청 편해 보인다 해서 친구들이 하나씩 전파당해서 많이들 산 그런 잠옷이라서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정말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아이템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착장.